부모님 모시겠습니다. 원들교 원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들교 분당교장 조봉입니다. 오늘 저도 부처님 법회 인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레이스님과 요 꽃꽂이 전시회에서 뵙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종교가 하나기로 한다, 또 세상과 함께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다 싶어서 보냈습니다. 부처님께 편지 쓴 것을 축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자비 거룩하신 부처님, 오색 찬란한 연등이 줄을 이어서 이 모신 그 길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미 오시는 향기로운 꽃길에서 오체 투지 합장 성대 보입니다. 연꽃 향기 흡음향하는 이무발에 입 맞추면서 합장은 내려옵니다. 나의 이님이시고 우리의 길이며 인류의 등불이요 우주의 빛인 부처님, 2559년 동안 당신은 숨결로, 미소로, 손길로, 꽃으로, 그리고 바람으로, 문자로, 빛으로 당신은 다녀가셨지요. 그러나 네팔 카트만두의 대지진의 참사로 당신이 다녀가신 것은 무슨 뜻인지요? 진정 당신은 불생불멸의 지혜요 제3의 눈을 뜨고 보시는 대자비이신데, 가슴 저리는 아픔으로 당신이 다녀가셨으니 깊은 니르바나의 향기 속에 치유해야 될 님의 손길은 그 어떤 가슴인 암시입니다. 성주 개공의 인연이요 삼독의 그 인연이야 야속하지만, 여야한 당신의 미소만 자비의 손길로 내려앉습니다. 오늘 법당마다 부르신 당신 명호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용감하신 자비신이니, 부처님을 부르는 사옹서원의 합장이오니 땅이 무너진 네팔로 대한민국의 야인 북쪽으로 여야 상생 정치로 가지고 진한 사람으로 무지의 탈속으로 가난의 육수로 질병의 어둠으로 부둥켜 안고 자비의 등불로 함께 하소서. 아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은혜의 숨불로 어서 오소서. 아 부처님 다시 세워주소서. 부처님 오신 날에 미선조입니다. 이 말씀으로 축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욱현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신혜를 맞이해서 세상의 모든 불자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특히 여기 순혜인 스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승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자비를 실천하면서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며 정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세상에 불심을 심어줌으로써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더욱 의미 깊은 날로 또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천주교 사제로서 현재 경기도 이왕시 소재 성 라자로 마을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 라자로 마을은 한센병 환자들의 마을로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특히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는 원불교의 교무님들과 또 그 교당의 불자들 그분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올해로 40년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성 라자로 마을은 개신교 신자들도 많이 있고 후원을 여러 부류의 후원 회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종교가 없는 분들도 후원을 하고 있고 또 불교와의 이러한 인연 때문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원불교의 박청수 교무님의 출판 기념회에 갔다가 걸렸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행하면서 세상에서 가난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그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 라자로 마을도 국내에 의해서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한센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다른 일자리에서 일을 하지만 목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온 세상에 골고루 은혜가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도 오늘 부처님 탄신일을 맞이해서 현대의 노예살이에 함께 맞서는 불자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의 노예살이와 인신매매가 중대한 범죄로 이것은 사회가 입은 상처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가운데 불우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든 일을 위한 형제와 친절과 연민으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성찰하자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 정명을 언급하시면서 노예와 매춘부를 포함해 생명이 있는 존재를 사복하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종사하지 말아야 할 직업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평화롭고 정직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지 않고 재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인으로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소통하고 나누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사람을 모시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미래 예측학 박사이신 소재학 박사님 모시고 네,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축사 목록을 보고 많이 계시던 마지막 기도에서 상당히 짧게 하려고 마음을 준비했었는데 앞에 분들이 많이 빠져주신 바람에 조금 길게 한 2시간 정도 해도 괜찮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먼저 이렇게 대법회를 열어주시는 우리 천혜인 주지 스님과 축하하게 회전하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소통과 융합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미래의 직학 박사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은 우리가 신께서 오늘 정말 위대하신 스승께서 참 스승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내려오신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축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신부님도 계시고 원도교 교무님도 계시고 가정이나 또 회장님도 계시고 목사님께서는 못 오셨나 보네요. 명단이 있는데 그렇죠? 네. 저도 지금 작은 포럼 같은 걸 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교회 생사를 했는데 어떻게 스님까지 오셔가지고 스님이 내가 교회에 온 게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와보고는 좀 놀랬습니다. 자, 저도 초대를 받고 축사를 해달라 해서 그냥 왔습니다. 아, 오늘 별도 별태구나. 여기저기 행사가 있는데 그럼 스님께서 워낙 특별한 분이시고 하니까 와봤는데 정말로 특별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다가 제일 먼저 만난 게 스님을 만난 게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원래는 지금은 종교에 여러 가지 종교를 무관하지만 원래는 저 카트릭 출신이라서 주일학 교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정에 온 것처럼 반가웠는데 또 보니까 여기에 교무님 또 원불교 교무님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같이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오늘은 또 우리 성경 회장님까지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소통과 융합이라고 얘기만 하면서 서로 그런 것들을 내면합니다. 말만 하고 제가 스님을 만난 것은 올 초에 지금 부분 콘서트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역수림, 도교인, 무속인 한 10여 명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진 대표분들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백운사 디자인이라는 걸 역술 개념으로 저는 동양 미래의 직학자다 보니까 그 미래향의 관점으로 그분들의 모든 걸 총평하면서 부분과 사람들이 때를 찾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미래학 총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시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성인들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분들이 모든 길을 세상에 팍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인간 스스로 지혜롭게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는 가는 흐름들이 어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 많은 설법을 하시고 많은 사람을 따릅니다. 근데 법정 스님이 좀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모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그 설법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설법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여듭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종교 집사도 많이 계시지만 또 세속적으로도 마찬가지 제가 하는 역할이 구분부터 대통령의 분의 흐름 개인의 흐름까지 때를 찾는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자신의 때가 있는 겁니다. 즉 노력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기다려만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 조금 더 힘들 때가 올 때는 같이 보듬고 가야기도 해야 되고 또한 또 때가 올 때는 밀어붙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불교에 계신 분도 계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라면서 사람들이 상담을 해주는데 하느님의 뜻이야 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인데 언제까지 당신에게 이런 시련이 있고 언제부터는 그런 시련들이 없어지고 길이 온다. 여기에 큰 뜻이 있다.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 해서 공부를 해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를 떠나서 쯤은 모두가 다 같이 깊은 진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기꺼이 온 이유 중에는 우리 스님의 이력을 채워보니까 이화여대학교 기독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오늘 저도 미션스쿨이고 지금은 불교 쪽에 가깝지만 그런데 스님이세요. 그리고 스님께서 저를 만나고
몇 분들 집 데리고 갔는데 각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 즉 아주 위에 계신 분부터 바닥에 계신 분까지 어디든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불러서 얘기하는 걸 보고서 야 스님은 정말 이 시대 종교를 초월해서 참 지도자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보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여기 신부님께서 그 한세병 환자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거기는 세속적인 것도 있습니다. 후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큰 많은 데 큰 역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들께서 하신 거 왜 뜻,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모으고 안 모으고 후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규칙을 개발해서 서양 미래학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지금 대한민국 부흥도 미래를 일찍 해나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스님을 보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일 하셔도 아무리 큰 훌륭한 일 하셔도 세상의 굴곡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종교 신들도 그걸 피해가지 않겠구나 그걸 견디게 만듭니다. 그걸 깨닫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을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겨울을 막 지나오고 이제 봄으로 가려는 찰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스님 옆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정말 작지만 큰 모임입니다. 이 시대 소통과 융합을 위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역시 이런 자리에 함께 했다는 자체가 큰 영광이고 아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동양 역학이나 동양 미래의 측과 관점에서 볼 때 지금 5월달 후반 꽃이 피기 시작하죠. 꽃이 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까지 겨울 동안 내내 준비하고 봄 동안 준비했다가 이제 꽃으로 승화하는 겁니다. 그것은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큰 변화의 마디에 초파에게 이번에 또 유대 있습니다. 5월 말에 이런 시기에 하는 이 모임 또 이렇게 소통과 융합이 작은